근데 제가 이 책에 나온 재밌는 부분이 영원한 자리고 무상하지 않고 영원하고 고가 아니고 락이고 영원한 지복 열반락의 자리 상락은 인정한다요. 근데 여러분 상락 아정 아시죠? 그럼 아는 나자가 나오죠. 아는 인정 안 한대요. 이 자리에다 아라는 말을 안 쓴다는 거. 상과 락만 쓰지. 근데 제가 볼땐 코미디죠. 상락이면 아도 이미 인정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한지 아세요? 열반에 들어갈 때 자기가 이분도 정확히 알고 체험이 아주 없지는 않으시겠지만 이제 논리가 앞서신데 열반에 들어갈 때 영원하고 지복이고 불생불멸인데 모든 게 사라지는 게 아니고 인지 자체는 남아 있는데 분별심만 사라지는 자리다. 번뇌만 없어졌지 인지 자체가 없어졌다고는 안 하셨다 석가모니가. 인지 아는 능력은 있다는 거죠 그 자리에. 그걸 아라고 하는 거예요. 아트만이라고. 힌두교에서. 미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하고 대화를 제가 하면 미치겠어요. 인지 자체는 남아있대요. 그래, 그게 아트만이야. 근데 다른, 계속해서 석가모니는 아트만을 부정하셨다. 그럼 그 아트만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사람들이 에고를 아트만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모습 그대로 영원하길 바란다고요. 그런 터무니없는 생각은 말도 안 되죠, 당연히. 야, 네가 영원하다고? 너의 몸뚱이 색이 영원하디, 수, 너의 느낌이 영원하디, 너의 생각, 고민이 영원하디, 너의 의지가 영원하디, 너의 식별이, 판단이 영원하디. 이게 영원할 게 없잖아. 요 얘기밖에 안 했다고요. 따로 아트만이 있네, 없네, 이런 데는 관심사가 아니라니까, 석가모니는. 그냥 열반에 들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자기 따르는 사람들은 다 열반에 집어넣어서 아라함 만들어서 같이 다니는 거예요. 그냥 같이 살고. 형이상학적 주제 탐구를 즐기지 않으셨어요, 이분은. 그 시간에 열반에 그런 게다 분별을 더 만든다고 생각한 거예요. 있다고 하면 있다는 말에 또 걸릴 거고 없다고 하면 없다는 말에 걸릴 거라는 거예요. 있다 없다가 아니라 거긴 언어가 없는 세계니까 언어를 초월하고 거기 바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석가모니는 사실 현상계 오원을 계속 비판한 게 오원을 계속 비판하는 사람이 갈 데가 없죠. 어디로 가요? 이리 갈 수밖에. 열반으로 갈 수밖에 없게 오원을 무상하다, 고다, 무하다. 집착할 게 하나도 없다. 미워하여 떠나라. 떠나라. 계속. 그러면서 법구경에서 오원의 세계를 미워하여 떠나서 청정한 세계에 이르면 그게 열반이다. 라고. 이렇게까지 친절하게 열반으로 내몰아 주신 분이에요. 다른 거 생각도 못하게 만들고 열반으로만 내몬 분이 석가모니. 이게 원형의 석가모니입니다. 현재 남아있는 자료를 가지고 추정할 수 있는 가장 원형의 모습입니다. 현재. 100%라고 말 못하지만 현존 자료. 오래된 자료를 가지고 봐요. 대승불교에서 바라본 석가모니 관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대승불교의 석가모니는 이제 역사적 석가모니가 아니에요, 이미. 어떤 보살의 모범으로서의 석가모니가 돼버리고, 그러니까 와가지고 소승적 가르침 편 것도 그냥 방편이었다 하고 넘어가 버려요. 법화경에서 석가모니는 오래전에 이미 부처였는데, 보살이 잠시 방편으로 부처와 보살이 하나입니다, 대승에서는. 보살의 모습으로 내려와서 잠시 열반에 든 과정을 단막극처럼 하나 보여주고 가신 거라는 거예요. 그때 열반에 드신 게 아니고, 열반에 들었다고 사라지신 것도 아니고, 우주에서 영원히 보살도를 하고 계신데, 중생구제 차원에서 잠깐 내려오셔서 그렇게 좀 이렇게 퍼포먼스를 해주고 가셨다는 입장이에요. 이게 법화경의 입장이에요. 대승불교 입장이 다 그래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걸 구분하시라는 거예요.